사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사진영상협회가 오는 7월 퀸즈 플러싱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함께할 작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전쟁 당시 종군 기자가 촬영한 사진 수십여 점과 평화를 주제로 협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사진영상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쟁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개해서 교포들에게 알려드리고 아직도 많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알려서 와서 참여해서 참 그분들의 어떤 회가담도 듣고 또 그분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것 같고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상당한 귀중한 소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전에 작가들의 적극적인 출품도 당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은 이 인류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모든 인류가 살고자 하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해서 한 번 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전쟁은 뭐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가 뭐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뉴욕 이런 명소에 출사도 다니고 있으며 뉴욕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도 구상 중에 있으니 사진 촬영에 실력 있고 관심 많은 한인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그 수준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는 디지털 사진을 배움으로 해서 본인도 이 예술 세계로 좀 접근해서 생활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좀 저희들이 영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진전은 오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립니다.